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진홍 시의원입니다. 네, 어쨌든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라 하면은 우리가 뭐 성인이 되는 어떤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부산시의회가 지금 현재 성숙 단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다 함께 부산시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부산시의회 뭐 30년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도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부산시의회 큰 역할이라 하면은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유치하는 데 시의회가 큰 기여를 했고요. 또 가덕신공항 유치, 우리 부산시민의 열망인 가덕신공항 유치. 다음에 또 한다 하면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는데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그게 큰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30이라 하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게 일단 결혼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회 첫 출발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그 하나의 출발이 그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확행이라 하면 요새 뭐 많이 이제 조그만 행복을 느끼는 거라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거기에서 그 어떤 소확행의 행복을 느끼는 건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한 15년 정도 쳤고요. 그걸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어울리고 또 이제 마라톤도 제가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점수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출직이라는 게 가정으로 봐서는 가정의 시간을 충분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시간 또 행사라든가 이런 데 다녀야 되고 뭐 민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외적인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네 가정에서는 큰 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최대한도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임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18번으로 부르는 것은 빙빙빙 먼 길을 돌아 먼 길을 돌아 돌아올 거야 빙빙빙 돌아올 거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초심은 뭐 정치인이라 하면은 뭐 정치를 하는 그 목적이 정치인들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런 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급적이면은 이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 하는 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은 변함이 없는 초심입니다. 신념. 뭐 저는 일단은 특히 정치인들도 그렇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도를 그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큰 뭐 무리가 없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도 가장 막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합니다. 목표는 큰데 괜히 또 잘못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일단은 제가 구의원도 제가 이제 그 부의장까지 이래 또 한번 거쳤고요. 이제 시의원을 이제 지금 현재 재선을 하면서 뭐 부의장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시의회 그대로 이제 만약에 제가 또 계속 한다 하면은. 어쨌든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든 뭐 주어만 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생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버킷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버킷리스트를 늘 지니고 다닙니다. 지니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죽을 때까지 실천해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목표죠.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시가 참 사실상 보면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고 하지만도 사실상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최고령 도시가 되고 있고 제조업이라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쇠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떠나가는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고 부산시가 다시 활력을 찾는데 새로운 일자리, 산업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그동안 어느덧 저희들도 이제 임기 마지막 4년 차가 이제 또 됐고요. 지금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2년 동안 이래 경과가 되면서 굉장히 힘드시고 피로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힘내시고 부산시가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 47명 전원이 힘을 합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현재는 야당으로서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시국에 더 힘내시고 반드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